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Thank you.
성도 여러분, 평안이시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잠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힘을 얻으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히 힘을 얻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박진영 목사님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토론토 서부교회 장희돈 장로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시간에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을 시작하시기 전 새벽 미명에 주님과 교통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강사를 맡으신 박진용 목사님께도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은혜와 능력이 넘쳐서 듣는 모든 미주 교우님들의 마음에 이 말씀들이 바르게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동부 야영회를 이끌고 있는 운영진과 모든 순서에도 함께해 주셔서 이번 중동부 야영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인간에게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재채기요, 가난이요, 사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곳에다 복음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복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알고 믿으면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복음의 성격을 말해주는 몇몇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보화가 이 묻힌 밭을 그가 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가 밭을 사려 할 때 가족이나 주변에서 왜 그 밭을 살려 그러느냐고 혹시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는지 모릅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 밭을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여자,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는 사람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6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숭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니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복음은 절대로 강요의 종교가 아니라 매혹시키는 종교입니다. 저는 그래서 Gospel is not advice, but good news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정말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행동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라 언제나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게 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눈이 열리는 운동이며 기독교는 눈이 열려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은혜의 세계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부흥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불이 붙은 사람은, 복음의 불이 붙은 사람은,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절대로 못 견딥니다. 그를 말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과 기침은 절대 감출 수 없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바울을 태우고 가면 유럽을 태우고 간 배였다고 말하고, 그가 다메섹을 가다가 성령의 불이 붙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붙자 유럽을 그가 다 불릴러 버렸던 것입니다.
여기 다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시대 대쟁투 70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절대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이 성령을 받는 또 하나의 길, 성령을 받는 이 성경에 소개한 글을 하나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사실 믿음은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 믿음 없이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믿음 없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 1장 6절 우리가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믿음 없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0장 1절 4절 믿음 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없이 성령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 받은 우리는 바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그들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함에 있어서 증인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잠깐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증인 활동을 할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조금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어디 길을 가다 보면 일부 사람들이 막 그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그 사거리에서 막 길가에서 열심히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막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나치면서 아 저들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10분 약간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아 저들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함께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가 대략 한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전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 간증 전도입니다. 즉 예수를 만난 뚜렷한 개인적 간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 경험한,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성령의 체험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할 때마다 사용한 아주 소중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본격적인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두 차례 걸쳐 그의 간증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초의 기록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을 보면 언제나 일정한 형식과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 믿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항상 간증의 세 가지 요소로 거기 꼭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공적인 집회에서 몇 차례 제가 주님을 만난 그 개인 간증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저도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 저는 그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제가 어떠했는지, 또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 만난 후에 또 어떻게 제가 변화되었는지를 어느 땐가 좀 간증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저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저 어떻게 제 평생을 목회를 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늘 하는 고백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만난 일입니다. 다시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기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를 만나 치유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돌아가 증인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간증의 성격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고쳐주셨는지, 어떻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어떻게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증인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전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이웃에게 나에게 경험됐던 희망과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 전도, 간증하는 것, 이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정말 특권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자랑거리입니다.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저 죽은 자를 산자 만들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다 몰라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를 분명하게, 그저 단순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분 예수가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알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전도, 개인 간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리를 발견했는지, 그 진리가 나를 어떻게 건강하게 했는지, 행복하게 했는지 그저 단순히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인 전도를 가능케 하는 것은 그가 전도하는 그 본인이 정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만난 경험이 뚜렷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바울의 경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선포 전도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 전도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이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도행전 26장 27절 잠깐 보겠습니다. 아그립바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그립바 왕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에 기초한 것임을 잘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장 19절에서는 아그립바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왕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 즉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저희들과 좀 달리 그는 예수를 만난 것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하다가 가다가 그 도중에 만납니다. 정말 극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6장 20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그는 정말 때를 어떤 것인지 늘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증거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성경을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내용이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7장과 사도행전 18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이 붙잡혀란 말이 성경 원어로 보면 스우네코입니다. 스우네코. 그런데 이 스우네코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강건하여 그렇게 좀 번역, 우리 한국말 번역은 좀 달리 했습니다. 근데 거기 고린도 5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혀로 번역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에 붙잡혔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혔다 같은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이미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믿음이 생겼던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증인 활동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먹는 신앙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가 찾아먹는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늘 교회에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혹은 지도자님들로부터 그 설교하고 가르칠 때 그것을 이렇게 받아먹는 신앙 내가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진일보해서 내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를 아니라 하였더라 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일도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성경 이 사도행전을 늘 읽을 때마다 참 개인적으로 바울이 참 몹시도 부럽고 진짜 우리 어느 그 복음성가의 그 가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노래 가사처럼 참 바울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으로 막 전염을 시킨 감염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4장 5절은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24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자 이단의 개수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마치 전염병자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사도행전 24장 14절 16절을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4장 14절 16절에 있는 이 내용 우리가 믿는 바 이것을 좀 간단히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첫째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계시된 신격의 삼위이신 삼위일체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과 및 선지자들 교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곧 모든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그것을 신앙의 완전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다 믿음입니다. 다 믿음이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자, 성경의 목적이요 중심이신 구주에 관한 약속이 나사렛 예수의 속죄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구원과 부활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있을 이 육신의 부활은 의인이 참여하는 생명의 부활과 악인이 참여하는 심판의 부활이 따로 있어 각각 행한 대로 갚아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재림과 부활, 성서적 종말 신앙을 성경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토록 확고한 믿음과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에 합당한 생애를 살고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림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도덕적 실천신앙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생명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죽은 자가 산자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된 그러한 사람은 산자는 하나님 앞에 산자들은 그의 생애 열매에 있어서 도덕적 실천신앙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믿음의 의는 행함의 의보다 더 그 성질에서 월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 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전도 증인 삶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활전도 및 봉사전도 혹은 존재전도 막 그렇게 좀 칭하겠습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된 삶이 전도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의 경험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 29절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으면 좋겠어. 그 고백입니다. 다 나 같으면 좋겠어. 이렇게 죄수로 결박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빼고는 나는 여러분이 다 나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여러분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속에 넘치는 구원의 기쁨을 당신들도 알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 예비된 천국을 향한 놀라운 내세의 소망을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 나 같으면 좋겠어. 저도 이 바울의 고백을 종종 따라서 저도 함께 고백하곤 했습니다. 제가 어느 때는 백악관 앞에 가서도 제가 어느 때 한번 워싱턴 갔다가 백악관 앞에서도 제가 저분이 나 같으면 좋겠어. 저도 혼자 중얼거려 왔습니다. 뭐 저희 미국에서 잘 산다고 하는 베버리 힐스 그 부자 마을을 지나가면서 제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을 향하여 저들이 나 같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 함께 바울을 한번 흉내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다 나 같으면 좋겠어 라고 고백한 후의 반응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26장 30절과 3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과 총독과 번역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권력자인 그들의 눈에는 바울이 무죄하고 그의 삶이 순결한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바울의 삶에 부러웠습니다. 그는 분명 권력이 주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황금으로도 살 수 없는 어떤 내면의 행복을 가진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성령 받아 예수 믿어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행복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 하나의 소리 없는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감이 글 사도행전 501, 502페이지에는 우리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간직하였다.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간직하였다. 그와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나오는 그의 감화를 느꼈다. 그가 자신의 생애로 그가 선포한 진리를 확정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설교에 수긍시키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여기에 진리의 능력이 있다. 거룩한 생애 꾸밈없는 무의식적인 감화는 그리스도교의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설교이다. 반박할 수 없을 때라도 논쟁은 반대를 일으킬 수 있으나 경건한 모범은 전혀 물리치기가 불가능한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 목회하는 중에 종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재림교인이 되었나를 들을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그 경험은 우리 한 장로님, 우리 여장로님이신데 여자 장로님이십니다. 그 아버님 때부터 우리 재림교인 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큰 회사를 하나 아마 경영하셨던 것 같아요. 그 책임자 뭐였던 것 같은데 그때 재물을 보시는 분이 재림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 성도님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착하신 분이죠. 아버님이 그 재림 성도님, 우리 그 아마 장로님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그 정직함과 그분의 그 순결함을 보고 그 아버님이 스스로 재림교회에 입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까지 이렇게 지금 다 온 가족이 재림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제가 간증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재림 성도,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령 체험한 우리 재림 성도님은 정말 그의 생애를 가지고 감화를 끼쳤고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동제 선교란 말이 있습니다. Presence Evangelism. 즉 그가 있기만 해도 그냥 있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인지 우리 교회 증언 9권 189페이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낮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낮 친 예 부동입니다.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저와 여러분이 늘 잘 웃고 있는 얼굴만 띄어도 그것이 한 전도의 계기, 증인 활동의 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는 치료봉사 143페이지에서 저희들에게 아주 훌륭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다양한 전도활동, 증인활동을 통해서 내 민족이 온 세계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책을 읽는 중에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의 실제 경험을 기록한 내용의 글을 한번 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교인의 장례 예배를 집례하려고 하는데 유족 중 한 사람이 다가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에게 고인이 남긴 유서를 읽어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 장례 예배, 이 추모 예배, 이 장례 예식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저는 이 기록을,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타이틀이 있어요. 무덤으로 가기 전에 나의 간증이라는 제목의 유서입니다. 그 유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나의 장례일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시간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의 친구 맥이요, 그대는 지금 나의 시신을 대하고 있을 것이요. 나는 그대와 많은 시간 골프를 쳤는데 내가 당신과 골프를 쳤던 유일한 이유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당신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어. 그러나 번번이 그대는 그대의 쾌락과 그대의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줄곧 거절해 왔었어. 맥이요, 이제 당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조지요, 내가 그대와 나누었던 많은 식탁의 교제들은 그대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어. 이제 마지막 시간을 빌어 당신을 내 주님의 만찬에 초대하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그만 이런 유서를 남긴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대하면서 야,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기도 했고 야, 이렇게 정말 그가 경험한,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바라본 그 새하늘과 새 땅,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자기만 간직할 수 없어서 정말 누구에게라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봐서 말하고 싶어서 그가 죽은 후에라도 유서를 통하여 지금 증인 활동을 하고 있는, 야, 이 사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야, 나는 계속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저와 모두가 한번 이 차제에 우리 다 같이 성령 받아,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성령 받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며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저희들 손에 천국 열쇠를 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주를 따름으로 또 주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정말 주의 나라에 백성 삼아주신 것 다시 한번 참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나 혼자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아버지 하오니 우리 모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 은혜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행되는 조건으로 성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2022 중동부 야영의 목요일 오전 순서 안내입니다. 다음 순서는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김군수 목사님의 네 번째 말씀,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1시에는 손영상 박사님의 창조주의 성품 담기라는 제목의 건강 강의가 이어집니다.